이 가운데서 이정우 전문가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는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나라, 미국에서 많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이 분기 매출 첫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09%가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도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적으로도 2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실적 시즌으로는 26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메이드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는 어떻게 본다면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전체적인 바이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때 필요하다고 볼수 있고, 요즘 P2E 게임으로 관심사가 많았던 유메이드가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의 바닥권 다지기는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7일 날 삼성전자랑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다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다 컸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실적이 나타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가 있을 것 같고, 28일 날 LG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항상 LG전자는 약간 실적 발표 날 약간 지지부진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본다면 관심만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성장주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메타가 약간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약간 주가도 하락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에 관련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와도 국내 증시에 그렇게 타격을 입는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의 영향만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두 종목도 어떻게 본다라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더 양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다 하향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실적으로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난주 강했던 종목들의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도 무시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제일 우선 탑픽은 2차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재나 아니면 장비주 아니면 폐배터리 이쪽도 유심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 브리핑을 쭉 해주셨습니다. 내일 실적 가운데서 중요한 건 위메이드의 실적이라고 하네요. 위메이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게임주가 확실히 바닥을 다져줄지 평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기업도 또쭉 살펴주셨고요. 현재 시장의 최우선 탑픽은 정말 누구나 이견이 없을 만한 섹터. 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그동안 또이 이정우 전문가가 꾸준하게 강조해 주셨던 섹터이기도 해요.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계속적으로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자원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이런 자원을 리사이클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각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이나 모든 부분을 다 봤을 때 친환경인 요소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폐배터리 사업이 점점 커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광.